슬모아.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한국만 주식 호황을 맞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사태를 겪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미국과 한국의 주식은 호황을 맞이하며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 상승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놀라운 것은 감염병 사태를 겪은 뒤 더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올 들어 지난 5일까지 26.5%가 올라 주요국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크게 오른 미국 나스닥 지수보다 더 상승한 것으로 독일, 일본, 인도, 프랑스 등을 크게 앞섰습니다. 한국 증시의 선전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성공적인 방역과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제 회복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은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차별적인 돈풀기 정책에 의한 유동성의 힘이 주식 상승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거품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2분기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는데 G7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다르다고 평가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6일 나스닥 지수가 11,000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백악관이 코로나 백신 확보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올랐고 미국의 주간 실업자 통계가 모처럼 개선되면서 안도감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신규 부양책이 주말까지 합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방역이 완전히 실패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3월부터 대규모 셧다운 정책을 실시하다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셧다운이 해제되면서 미국은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습니다. 말 그대로 달러를 한도 없이 찍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107년 미 연준 역사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시도로 지난 3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조 2천억 달러의 슈퍼 경기 부양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기획하는 5차 부양책에는 1조 달러, 한화로 약 1,20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인 1인당 최대 1,200달러의 현금을 한 번 더 지급하고 주당 400달러 이상의 추가 실업급여를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양책에 최근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감염병 사태가 부른 막대한 양적 완화가 통화가치가 떨어져 달러에 대한 의존성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었습니다. 즉 이 같은 분석처럼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의 호황은 인위적인 부양책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증시는 미국과는 다르다며 지금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주간지 니케이 비즈니스는 과거 한국 기업의 특집으로 다루면서 한국 4강 약진의 비밀이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여기서 4강은 삼성, LG, 현대자동차, 포스코였습니다. 이 매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급성장한 이 한국 4강의 비밀은 위기 극복 DNA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일본도 한국에 이 DNA를 본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당시 일본 내에서는 누구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전 세계는 바이러스로 인한 사상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에도 한국의 4대 기업의 실적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2분기 실적에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4대 기업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들을 압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나 늘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18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스마트폰 판매는 감소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매출의 증가가 큰 이익을 가지고 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서버 메모리의 수요가 늘고 원가 절감을 통한 효과로 인해 이익 증가율이 205%에 달했습니다. 현대차가 이 중에서 가장 부진하며 전년 대비 2분기 영업이익이 52%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처참한 실적조차 일본 경제업체들을 압도했습니다. 도요타의 2분기 영업이익은 98%나 급감했고 혼다는 올해 순이익이 64%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현대자동차는 바이러스 사태 이후 미국에서 첫 플러스 성장을 하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최근 52주간 동안 신고가를 기록하며 전기 수소차 선도 기업으로서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한국 주식시장에서 파죽지세를 보이며 네이버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3위에 등극한 LG화학의 힘을 놀라웠습니다. LG화학은 작년 상반기까지 세계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 1위였던 일본의 파나소닉을 완전히 눌렀습니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테슬라 모델3에는 일본 파나소닉이 가장 많이 공급했지만 지난 2월부터 LG화학이 파나소닉을 제치고 최대 배터리 공급업체로 올라섰습니다. LG화학은 지속적인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로 지난 6월까지 점유율 24.6%로 첫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는 LG화학이 배터리 라인을 확장하고 작년 난징 공장의 생산량을 거의 2배로 올린 것이 주요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증설로 인해 LG화학은 파나소닉보다 10배 많은 배터리를 테슬라 중국 공장에 납품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 파나소닉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최근 테슬라의 베를린 공장 신설에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LG화학을 비롯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유럽 공략을 위하여 전략기지로 폴란드와 헝가리에 공장을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4의 선전은 한국 주식시장이 붕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 지수는 850을 넘어서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세계 주요 10개 지수 중 6위에 머무르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 4대 기업의 시가총액은 약 337조 원이었고 일본은 387조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사태를 거친 8월 3일을 기준으로 한국은 470조 원, 일본은 390조 원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비즈니스가 10년 전에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역전된다고 우려하며 한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위기에 더 과감히 투자해 한 번에 점유율을 올리고 미래를 준비한다. 2분기 한국 대표 기업의 실적은 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DNA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전진하는 한국 기업의 DNA를 일본이 배우기보다는 수출 규제와 같은 변칙적인 방법을 써서 막으려고 했지만 결코 한국을 막을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은 한때 과거의 산업이라고 조롱받으며 선진국들에게는 무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팬데믹으로 인해 제조업이 있는 국가와 제조업이 없는 국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선진국은 마스크 하나 제대로 생산해 보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조업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단 한순간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제조업은 중국이나 동남아와는 수준이 다르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문과 원료 수입, 생산, 수출, AS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유일한 국가로서 놀라운 품질까지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마스크 업체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를 붙여야만 팔린다며 불법적으로 수출하는 사례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대규모 부양 정책을 쓰며 자국의 경제를 살리려고 할 때 한국의 기업들은 안정적인 국내 방역을 기반으로 더 많이 투자하며 수출 시장을 넓혔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제조업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LG와 삼성전자를 약탈 기업으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오하이오 클라이드에 월풀 세탁기 공장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109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1위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올 상반기 글로벌 가전 1위 자리를 LG에게 내주었습니다. 트럼프는 월풀 공장에서 Made in USA라는 영광스러운 문장을 새긴 여러분을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그 영광스러운 문장은 이제 한국 Made in Korea로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